자, 전 시간 이어서 그 윈도우 서버 구축하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윈도우 서버를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부 네트워크 내용을 나가면서, 그 PC들만 있으면 밋밋하니까, 실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다섯 가지, 네, 그거를 윈도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리고 원래 하려면, 윈도우 최신 버전으로 하는 게 맞겠죠, 서버도. 네. 네, 그걸로 하려면은 또그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뭐 하고 막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윈도우 2008이랑 뭐 윈도우 2003, 윈도우 7,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네, 얘네들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네. 자, 먼저 DHCP 서버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그 앞전에도 이 서버를 만들 때, DHCP 서버를 만들 때, 바로 막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시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다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자, DHCP 범위 이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 이름이라고 할 텐데, 이름은 뭐 vlan11로 하지요. vlan11. 아직 저희가 이제 vlan이라고 한 내용은 안 나갔지만, 뭐 이름이야 원래 아무나 하셔도 관계없잖아요, 그지? 그다음 할당 IP 주소 범위 51번부터 254까지 할당을 하겠대요. 그리고 서브는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 게이트에는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에 게이트에는 11.254. 그 다음에 부모 도메인은 뭐 example 7777.com. 그 다음에 DNS 서버는 얘가 DNS 서버 할 거거든요. 그래서 DNS 서버 IP는 10.1. 11.202번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 DNS를, KT 걸로 이렇게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라우터에서 만약에 DHCP 서버 설정을 한다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라우터래요. 그럼 IP, DHCP 풀, 이름, 브이랜 11,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죠. 아니, 이거 그냥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야? 나 혼자 떠들고 있었네?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만약에 라우터로 설정한다면, IP, DHCP, 풀, VLAN 11. 네, 뭐, 이름은 근데 웬만하면은 대문자로 하자고 했었죠. 그죠? 네. 괜히 소문자로 하게 되면은, 명령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10.1. 11.0에 25.25.25.0. 그럼 이게 IP 몇점 몇부터 몇점 몇까지 되는 겁니까? 11.1부터, 그쵸, 11.254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할당 IP 주소 범위는 51번부터라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IP DHCP explode 어드레스 10.1.11.51번부터 요새까지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왜요? 할당 범위가 51번부터 254 아닌가요? 그러면 51번부터 254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침, 오전이라서 제가 머리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야지 1부터 50번까지 제외가 되고 나머지 할당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디폴트 라우터 명령어가 10.1.11.254. 그다음에 DNS는 10.1.11.202. 처음에 쓰는 게 프라이머리고 두 번째 쓰는 게 이제 보조 세컨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이거는 저희는 안 했지만 example 7777.com. 만약에 라우터에서 설정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윈도우에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여기 아무 데나 하지 말고요. 제가 일부러 그냥 세대 윈도우 2008 세대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원래 윈도우 2008 하나에다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에다가 몰빵하면 좀 그렇잖아, 그거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부 네트워크 내용 구축하는 거 알아보고 바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개강이라고 다 스냅샷 다 찍어놨었죠? 네, 됐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게 윈도우 2008 R2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용으로 나온 윈도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용자들이 쓰는 용도가 아니라 서버용으로 나오는데 밑에 아이콘 다 끄집어냈어요. 제가 거기 한번 윈도우 시작 오른쪽에 클릭은 하지 말고 마우스로 딱 갖다 놓으시면 뭐 냉장고 같은 아이콘이나 뭐 연장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마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라고 하는 아이콘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지구 모양에다가 무슨 뭐 냉장고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저 냉장고가 아니죠? 서버가 되겠죠? 네. 보니 마우스를 딱 갖다 놓으니까 뭐라 나오지?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서비스, 그 IIS라고 합니다. 그래서 IIS는 주로 윈도우에서 웹 서버나 FTP 서버 있죠.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컴퓨터 관리구나. 네. 그 다음에 얘는 파워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파워쉘을 쓸 일은 없고, 나중에 이 파워쉘은 악성 코드 내용 나갈 때 한번 볼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요 아이콘 클릭해서 열어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윈도우 시작. 네, 모든 프로그램. 네, 관리 도구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리 도구 하니까 여기도 밑에 서버 관리자 있죠? 서버 관리자. 그 다음에 IIS. 이렇게 다 있네요. 그렇죠? 컴퓨터 관리도 다 여기에 있고. 예. 그래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의 관리 도구에 가서 클릭해서 실행 열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은 그냥 여기 아이콘 눌러도 되고 편한 걸로 하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아이콘 누르겠죠? 그래서 이 아이콘 중에 서버 관리자 클릭합니다. 이게 윈도우 제품들이, 뭐, 저도 예전에 윈도우 어디야? 윈도우 2000 NT라고 하는 서버 때부터 이렇게 다뤄봤거든요. 예. 되게 오래전 거, 그쵸? 이 윈도우 2000 NT는 진짜 오래전 건데. 그래서 뭐, 윈도우 2000, 그 다음에 뭐, 윈도우 2003, 뭐, 윈도우 2008, 뭐, 윈도우 2016. 많은 발전이 되고, 뭐, 개선도 되고 했지만, 비슷해요. 구성하는 방법은 대부분. 그래픽 기반은. 예. 명령어 기반은 뭐 계속 쭉 동일할 거고, 어차피.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좀 편안하게 개선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예, 버전이 바뀌어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더라고. 예, 그래서 비록 이게 윈도우 2008이지만, 예, 윈도우 2008에서 한번 하시면 나중에 윈도우 2016에서도 쉽게 쉽게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서 역할을 열어보세요. 자, 역할을 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서비스랑 웹 서버 IIS라고 두 개는 만들어져 있죠. 요거는 일단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고. DHCP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역할 추가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역할에서 마우스 클릭하면은 역할 추가라고 있어요.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네, 추가하세요. 역할 추가. 이런 거는 필기하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따라서 하세요. 되게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죠? 네. 그리고 영상은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중간에 막히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법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네, 법사가 도와준대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원래 읽어봐야 돼, 그죠?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거잘안 읽죠, 약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DHCP 서버를 만들 거라, 지금 요놈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추가하면 될까요? 네, DHCP 서버를 추가하면 되죠. 나중에 DNS 서버 만들려면은 DNS 서버 추가하면 되고, 뭐 가상화 관련된 그런 작업하고 싶다? 그럼 하이퍼 V 하면 되는 거고. 네. 자, 지금은 DHCP만 체크할게요.
왜 FTP는 없나요? 웹은 없나요? 여기 설치되어 있잖아, IIS. 다음. 지금은 DHCP만. 자, 친절하게도 DHCP 자기소개를 해줍니다. 그죠? DHCP는 뭐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우리 뭐 했잖아. 그죠? 뭐하는 녀석인지 봤잖아요. 다음. 그래서 이게 다 한글판이고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바인딩, 네트워크 연결 바인딩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이 서버 랜카드가 있잖아요. 이 랜카드에 어저께 우리가 IP를 10.1.11.201번, 요거 설정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네트워크 연결 바인딩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어디 IP가 설정된 네트워크에다가 DHCP 서버 설정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우리 네트워크 장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선택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선택사항도 없고 선택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다음 하시면 돼요. 예, 이 단계 나오잖아요, 그죠?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런 단계라고 하는 표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자, 그 다음에 부모 도메인.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example 777777.com. 7, 3개라고 그래도. example 777.com.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늦었어요. 그 다음에 DNS 서버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왜 되어 있냐면은, 이 서버의 IP 설정 시 DNS 서버 IP를 KT DNS 서버 IP로 지정해 놨잖아요. 네, 요거. 이걸로 자동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제가 이 서버에 DNS 서버 IP 지정을 8.8.8.8로 만약에 해놨다면, 요거는 이제 구글 DNS 서버예요. 만약에 8.8.8.8로 해놨다면, 여기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8.8.8.8로 들어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DNS 서버 IP가 현재 168.126.63.1번으로 자동 들어간 이유는, 이 IP 설정할 때 지정한 이 DNS 서버 IP,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맥주 먹나? 맥주 따는 소리가 들리나? 자, 근데 지금 저희는 이걸 어떻게 바꾸지? 10.1.11.202. 요게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대체가 세컨드리거든요, 보조. 네, 보조를 요걸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요게, 얘가 DNS 서버가 될 예정이거든요. DNS 서버. 그럼 사용자들은 DNS 요청을 일단 얘한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만든 DNS 서버한테.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KT한테 이제 하는 얘기 알겠죠? KT한테. 자, 그럼 다 되셨죠? 네, 다음. 원래는 유효성 검사를 눌러봐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인터넷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직 구성이 안돼 있어서, 유효성 검사 눌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원래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은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잖아, 통신 되는지를. 네. 근데 지금 이거 눌러봤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라 유효성 검사는 중이라고 나오지만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마 확인하는 것 같은데. 괜히 눌렀나? 그러니까 여기 봐봐, 뭐라고 나와?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지금 VM웨어 환경은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해봐야죠.
얘도 유효성 검사 누르면 똑같이 지정한 IP 주소의 DNS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202번은 현재 있지 않나요? 있지. 202번 있잖아. 웹 플러스 DNS. 근데 DNS 서버 구성이 안돼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작업 순서가 DNS 서버를 먼저 만드는 게 맞지만, 근데 지금은 DHCP 서버를 먼저 만들어서 유저 1과 유저 2한테 IP 할당이 제대로 되는지 그거부터 그냥 하는 거라. 자, 다음. 그다음에 이제 윈즈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안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지 않음 하고 다음.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설정인 것 같아요. DHCP 범위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눌러서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범위 이름, VLAN 11. 대문자로 할까요? 여기도. 자, 시작 IP 10.1.11.51부터 10.1.11.254. 제외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네요. 그렇죠? 얘는 시작 IP, 그 네트워크 이름과 마스크로 넣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시작 IP, 끝 IP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제외하려면 제외를 해야지. 네. 그다음에 서브넷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번역이 왜 이따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임대 기간이거든요. 임대 기간 같은데. 냅둘게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 25.25.25.0 기본 게이트웨이는 10.1.11.254.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해서 문서화 시킨 다음에 이거 보고 넣으시면 되잖아. 그러면 거의 틀릴 일이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설정인 것 같아.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 요거는 이제 IP 버전 식수 관련된 건데 저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키야. 밑에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끝. 네. 간단하죠. 숙달되면은 몇 초면 끝나요. 다음. 자, 이제 확인 단계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혹시 뭐 누락된 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DHCP 서비스도 설치가 되면서 설정도 들어가요. 자, 설치를 했고요. 뭐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무시해도 되고. 네, 설치했습니다라고 나오시나요? 네, 그럼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 DHCP 서버라고 생겼네, 역할. 네. 자, 그리고 일단 DHCP 서버를 일단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네, 어디를 가시냐면은 윈도우 시작, 모든 프로그램, 관리 도구, 서비스라고 있죠.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의 파일 검색에다가 한글로 서비스 입력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든 뭐 직접 찾아가시든 이 서비스를 실행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윈도우에 실행 중인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DHCP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잖아요. 그치? 가끔 오류, 이게 가끔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봐야 돼. 서비스 보면 여기 DHCP 서버라고 바로 보이시죠?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DHCP 서버, 뭐 설명은 뭐안 봐도 되고. 자, 상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됨, 시정 유형, 자동.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면은 중지, 일시 중지, 다시 시작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속성도 눌러보세요.
여기 속성 눌러서 보면은 뭐 서비스 이름, 표시 이름, 그다음에 설명. 자, 시작 유형 자동으로 되어 있죠? 네, 자동. 그리고 현재 상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취약점이라 되어 있잖아. 만약에 중지를 누르면 DHCP는 설치가 되어 있고 설정도 되어 있지만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네. 일시 중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다음에 시작을 누르면 당연히 시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실행 파일 경로를 보시면 이 DHCP라고 하는 서비스를 svc host.exe -k DHCP 서버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윈도우에서는 svc host라고 하는 게 아마 자주 보일 거예요. 그 프로세스 정보하게 돼. 작업 관리자에.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봐라. 지금 서비스 엄청 많지 않냐, 여기? 되게 많어. 이런 것들이, 여기 프로세서로 다 올라가 있으면은, 엄청 많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svc host.exe라고 보이지 않나요? 여러 애들. 그리고 종류도 보면은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고 로컬 서비스도 있고 시스템 서비스도 있고 다양하죠. 아니, 다양하지 않고 3개 정도 있죠, 일단. 자, 그래서 이 svc host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윈도우 서비스 이거 여러분들도 보고 계신데 서비스가 되게 많단 말이야. 알파벳 A부터 보니까 쭉 내리면은 W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업 관리자 열었을 때 프로세서로 잡혀 있으면 프로세스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SVC 호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하는 일이 이런 윈도우 서비스들을 그룹 단위로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뭐 얘네들이래, 얘네들 여기까지만 하자. 얘네들이 지금 프로세서로 다 이렇게 작업 관리자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SVC 호스트라고 하는 걸로 그룹화가 돼서 이렇게 프로세서로 이제 동작한다는 얘기야.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SVC는 윈도우 프로세스 개수를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그룹화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저기에 이제 악성 파일이 곱살이 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DHCP 서버도 보시면 네, SVC 호스트를 통해서 마이너스 K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된 옵션인데 이렇게 DHCP 서버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야. 네. 갑자기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가끔은 DHCP를 분명히 했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혹시 시약됨, 이게 만약에 중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가끔 어떤 오류로, 아니면 어떤 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시약이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만약에 중지로 돼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다시 시작 아니면 시작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닫아주시고요. 서비스만 닫아주세요. 이거 너무 길게 했다. 금방 끝나는 내용인데. 자, 그럼 여기 이제 확인해 볼게요. DHCP 서버를 여시면 win2008이라고 나오죠. 자, 또 win2008 여시면 IP 버전 4랑 IP 버전 6 나눠져 있네요. 그럼 당연히 어디 봐야 돼? 그쵸, IP 버전 4. 여니까 범위 10.1.11.0, 부일은 11이라고 그풀 이름 나와 있죠? 얘도 열어봅니다. 자, 열어서 보니까 주소풀. 자, 주소풀이 할당 범위예요. 51번부터 254까지. 그 다음에 주소 임대. 요거 이제 할당되면은 누구한테 뭐 임대해줬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유 아이디가 맥어드레스 거든요. 요걸 좀 키워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약. 이 예약은 뭐 예약해서 이제 할당해주는 거고. 범위 옵션. 범위 옵션에 보니까 뭐 있어요?
게이트웨이, 라우터 게이트웨이죠. 그다음 DNS 서버는 뭐 DNS 서버 지정한 거고, 그 도메인 이름이고. 예. 그다음에 서버 옵션을 클릭하면은 여기 DNS가 일단 또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 할당 아직 안 했어요. 주소풀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아니면 여기 이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하든 아니면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하든 똑같거든요, 메뉴가. 그래서 한번 해볼래요? 여기 주소풀 폴더 마우스 우클릭 아니면 여기 주소풀 여기 창 마우스 우클릭 내용 동일하죠? 거의 새 주소범이 나오죠? 아니, 새 제외 주소범이. 그래서 얘를 우클릭하든 오른쪽 우클릭하든 편한 걸로 하세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제외 주소범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애 제외를 해야 될까? 빨리 얘기해봐요. 201부터 201, 202, 203, 204, 254, 다섯 개 제외가 되어야 되죠? 범위를 일단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 얘네들은 IP 수동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게이트는 없지만 있다는 전제에 얘가 게이트니까 얘도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외시키죠? 10.1.11.201부터 10.1.11.204, 일단 이렇게 제외. 예, 제외 IP. JYP라고 하는 거는 같이. 자, 10.1.11.201, 그래, 204다 넣었죠? 예, 추가. 그 추가되는데. 배포에서 제외된 IP 주소. 그 다음에 254 남았잖아요. 254는 시작할 것을 254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근데 숙달되면은 진짜 이거 구성하는 데몇초안 걸려요. 자, 되었으면은 추가, 그냥 닫기. 그러면은 배포에 대한 주소 범위는 51.254까지고, 그 다음에 배포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할당에서 제외된 IP는 201부터 204, 그 다음에 254, 이렇게 다섯 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해주셔야지. 물론 이런 거안 해도 서버가 뭐 한다고 했지? 오픈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할당할 예정인 IP 쪽으로 그 ARPAC 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예, IP 중복되는 거를 체크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다음에는 뭐 주소 임대는 넘어가고요. 범위 옵션 가볼게요. 네, 범위 옵션 가면은 라우터 더블클릭 아니면 마우스 클릭 속성 똑같죠? 만약 삭제하려면 삭제하면 되죠. 마우스 클릭해서. 네, 근데 삭제하지 마시고. 자, 더블클릭하면은 이 지금 라우터인데 라우터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기 라우터 게이트예요. 게이트의 주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거해서 다시 추가해서 변경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 그 게이트의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면 예, 뭐 삭제하고 다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변경하셔도 돼요. 예.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 밑에 내리면은 DNS 서버라고 있는데 DNS 서버를 체크를 하시면 이게 기존 설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DNS 쪽은요, 일단 취소하시고, 이 DNS 서버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떠들죠? 네, 여기에 범위 옵션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DNS 서버는 여기서 뭔가 수정 같은 게안 되더라고요. 밑에 서버 옵션 가서 하시면 돼요. 이 서버 옵션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 DNS 서버 있잖아요. 네, 더블 클릭. DNS 서버 체크되어 있고, 여기 우리 설정한 내용 들어가 있죠?
여기서 수정하면 되겠죠? 아니, 수정하는 거 제가 안 알려드려도 되지. 제거, 뭐, 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래로, 위로. 이거 봐봐. 클릭했어? 위로. 그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그 아래로 내려가지?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위에 있는 게 뭐다? 위에 있는 게 프라이머리. 밑에 있는 게 세컨더리.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DNS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정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서버 옵션에서 취소 도메인 이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뭐그 책이 뭐 교재나 책이나 이런 거 문서나 보고 했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 한번 클릭해 보는 거야. 다 이렇게 그래픽 기반은 하나씩 클릭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 네. 자, 그럼 다 설명할 건다 끝났는데, 아, 하나 더. 만약에 그 주소풀을 더 추가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 IP 버전 4 있죠?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 새 범위 있죠? 아니면 여기 창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범위.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범위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 범위 복사가 나오죠? 네, 다음 자, 범위 이름 VLAN 12 VLAN 12 다음 자, 시작은 10점 뭐 1점 12점 뭐 51부터 10점 1점 뭐 12.254까지 할당해 줄 것이며, 마스크는 24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한테 또 IP를 할당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해서 새 범위 이렇게 해서. 늦었어요? 10.1.12.51부터 12.254. 마스크 24 넣으면 서른 마스크로도 이렇게 돼요. 다음. 자, 제외 IP. 뭐 제외시킬 IP가 있으면 하시면 되겠죠? 네. 했다고 치고, 다음. 임대기간 8일, 그냥 다음. 자, DHCP 옵션 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말이 옵션이지, 게이트웨이랑 DNS 서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구성합니다. 다음. 자, 라우터 기본 게이트웨이. 10.1점, 만약에 12.254. 지금 우리가 설정한 얘랑 다른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 네트워크 그 게이트에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그 다음에 부모 도메인은 이건 동일하게 하죠. example 7777.com 그 다음에 DNS 서버 10.1.11.202번 추가하시고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그 유효성 검사가 실패돼서 그렇거든요. 나오는 메시지. 지금 구성이 안돼 있잖아. 그지? 그 상관없어요. 아, DNS 서버는 10.1.11.202로 했어요, 그냥. 네. 근데 얘가 프라이머리니까 클릭해서 위로 올려줘야죠. 네. 다음. 윈즈 안 하니까 다음. 활성화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를 했다면 얘도 여기 생겨요. 범위 10.1.12 해봐요. 그냥 다음 활성화 마침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요거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이제 IP 할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처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환경에다가 IP 할당할 때. 그래서 방금 VLAN 10이라고 하는 범위는 지울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하고 삭제 예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도 편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할당해 보자. 유저원. 자, 윈도우 7 유저원에 가서 여기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윈도우 실행한 다음에 NCPA.CPL
마우스 로컬 영역 연결, 마우스 클릭, 속성,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사 속성 눌러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IP 수동 세팅 해놨잖아요. 11.1로 보자. 네, 요걸 바꾸세요. 이제 자동 바뀌, 밑에도 자동 바뀌. 그러니까 IP 정보도 자동 바뀌, DNS 서버 정보도 자동 바뀌. 이거 눌렀다고 자동 바뀌 되는 게 아니고요. 확인, 닫기까지 눌러 주셔야 돼. 자, 식별 중이라고 나오고. 뭐 언제까지 식별 중이야? 자, 식별 중이라 나오는데 그냥 냅두시고 CMD 하신 다음에 여기 윈도우 7 유저원에서 IP 컨피그 슬래시 5를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할당 됐을걸요? 저희 지금 인터넷 되냐 안 되냐 그거 체크하고 있어가지고. 자, 확인해보세요. 도메인 이름 example7777.com 그죠? 그 IP 11.51 받지 않았나요? 네. 그냥 서드 마스크 임대 기간 아까 임대 기간 8일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8일 뒤에 뺏어가? 안 뺏어가죠. 중간에 연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게이트웨이 11.254. 그러니까 DHCP 서버는 201. 그다음에 DNS 서버도 잘 할당됐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유저2도 동일하게. 유저2에서도 한번 클릭하고 윈도우 실행 ncph.cpl 얘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동 바뀌 아예 수동으로 세팅해 놨잖아. 11.2로 자동 바뀌 밑에도 자동 바뀌 확인 닫기까지 눌러야 돼요. 그래서 닫기까지 눌러주시고 이렇게 식별 중이라 나오는데 CMD 하신 다음에 ipconfig 슬래시 올라시면은 이미 할당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정보 보면은 다 똑같은데 IP만 11.52번 그죠? 자, 그럼 유저 2에서 핑을 10.1.11.201 잘 되죠? 202도 잘 되고요. 203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뭐 있죠? 204번 204번도 잘 되고 옆에 유저 1한테 51로도 잘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유저 1에서도 핑 테스트 해보세요. 10.1.11.201 잘 되고요. 202도 잘 되고 203잘 되고 잘 되면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잠깐 LS가 나오지? 아, CLS를 빨리 쳐서 204잘 되고 옆에 유저 2한테도 52번한테도 잘 되네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인터넷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건 테스트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 DHCP 서버 가보실래요? 자, DHCP 서버 갔어요. 자, 그럼 여기 범위 열면은 주소 임대 클릭해봐요. 주소 임대 클릭하고 F5번. 안 보이면은. 보니까 어때요? 생긴 게 아니지. 아, 맞지. 생긴 거 맞지. 네. 임대 내역이죠? 맥 어드레스 이런 애한테 IP 이거 할당했다. 응? 맥 어드레스 이런 애한테 IP 이거 할당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시스템 이름이 이거다. 아마 시스템 이름은 동일할 거예요. 클론했으니까. 그리고 임대 만료도 있죠? 8일 뒤에. 예. 근데 어차피 중간에 연장한다고 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임대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예. 아. 할당이 다 됐습니다. 끝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윈도우 뭐야 7의 유저 1 가보실래요?
IP 컨피그 관련된 명령어 몇개 아셔야 돼. 그냥 IP 컨피그 하면은 뭐만 나오냐면 IP 마스크 게이트웨이만 나오죠. 근데 뒤에다가 슬래시 올라오면 다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알고 다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DHCP 관련된 거를 알려드리면 IP 컨피그 한칸 트이고 지금 유저 원에서 하고 있어요. IP 컨피그 한칸 트이고 슬래시 릴리스 이거 뭐냐? 반납하겠다는 얘기야? 릴리스. 그래서 IP 컨피그 한칸 뜨고 슬래시 릴리스 하면은 반납하겠다는 얘기고요. 종료하겠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재임대 받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반납하니까 없죠. 그리고 다시 IP 컨피그 슬래시 오라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 169로 나오니. 나는 DHCP 클라이언트인데 할당을 못 받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잖아, 그치? 나 당연히 반납했으니까 없지. 네. 그러면은,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랭카드를 사용 안한 다음에 사용.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여기서 IP 컨피그 한칸 띄고 리뉴. 이러면은, 다시 요청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IP 컨피그 슬래시 오른 뭐다 아시는 거지만 요두 개, 반납, 그 다음에 다시 요청, 요거 두개 정도 알아두세요. 되겠죠? 왜냐면은, 제대로 할당이 된것 같은데, 아니, 설정이, DHCP 서버 설정이 제대로 됐는데 이상이 할당이 안 되더라. 그 원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인이 맞는데 이제 뭐 해결했어. 그럼 그럴 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해? 릴리스 한 다음에 리뉴 한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뉴 하셨어요? 그럼 여기 할당되지 않았어? 네, 그럼 나머지 다시 이제 슬래시 올로 확인하시면 상세하게 볼수 있다는 거. 자, 이거 클라이언트 쪽에서 알아둬야 될 명령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DHCP 서버는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DHCP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